해보겠고요. 제가 원래 서항으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 싶었는데 서항으로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그것은 서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틀었다가 다시 껐습니다. 틀었다가 그냥 바로 다시 껐어요. 그래서 저의 서항 플레이는 오늘 정말 순정 플레이, 완벽한 순정 플레이. 자, 그리고 네, 아까 채팅이 하나 지나갔었는데 표재원님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채팅하네요. 확실하게 채팅을 하면서 방송을 즐기시는 것이 이제 방송을 재밌게 보는 방법일 수도 있죠. 네, 오동근님 서황이라면 영어를 써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영어로 근데 무예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참고로 얼리 시대에서는 저 무예라는 소리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힘으로 번역을 했죠. 통과 융대 정통의 한시 텐지 얻었다 대의 명분. 另一方面, 네, 골드망고님 안녕하세요. 힐링레이님, 오늘 플레이하는 부장은 왜 보이지가 않죠? 안가를 가봐야 하나요?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황이 이렇게 4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한참 이 중원 대륙이 혼란스러워지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해보면 서황의 소개가 먼저 있을까요? 왠지 궁금해집니다. 서황이 지금 왼쪽에 저렇게 서 있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원래 서황이 여기 없지 않았을까? 陛下的权威的确功不可没，但更重要的应该是屯田制的影响吧，让士兵在休战时耕种田地。曹操大人果然英明啊！大家都在开心的耕田呢，孟德。 이것은 조조가 한참 연주해서 본인의 세력을 모으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게 원래 서황의 합류 시점이 아닌데 제 좌측에 있는 것이 지금 플레이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렇게 네, 서 있는 거겠죠. 멍더, 我 반대. 确实, 在. 明白. 行. 합. 여러분. 그리고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막 유비가 도망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가면 역시 우리 아낌없이 분량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서왕답게 본인 소개를 하랬더니 조조와 유비의 영상이 먼저 나옵니다. 6편 맹장전 시절에 본인 시나리오인데 그 모든 스포라이트를 곽가에게 뺏겼던 그 서왕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서황이 중요합니까? 조조와 유비가 중요하지. 여튼 오늘도 우리의 서황님은 본인의 분량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눈물겨운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서황의 시나리오입니다. 서황의 시나리오라고요. 이거 서황 스테이지야, 서황 스테이지. 어? 서황의 부상 모드라고. 유비나 조조가 아니에요. 네, 여튼간에 맑은 서황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조조와 유비였습니다. 하긴 이 당시에는 드디어 서황이 만총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군요. 왜 만총과 함께 등장을 하냐면 여기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는 공명. 처음에는 양봉을 섬기며 황제를 둘러싸고 조조와 대립. 그러나 버신 만총의 설득으로 조조를 섬기게 된다. 황제를 받든 조조에게는 다른 이들도 항복을 청해왔다. 고는 장수도 그중 하나였다. 이에 조조는 장수의 조대에 단신으로 완성으로 가려 하고 있었다. 서왕 소개를 하랬더니 지금 상황 소개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이 나레이션 뭐야? 서왕 소개를 하라고. 서왕 소개를. 서왕 소개하다가 자연스럽게 완성을 소개하는 이 자연스러움 대체 무엇? 역시 본인의 소개 나레이션마저 다른 설명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우리들의 공기 남자 서왕님. 그러니까 설명 잘 하다가 완성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你投在我麾下是我的姓氏今后你就在我曹孟德的军中征战沙场吧。 만총将军感谢您向曹操大人的推举。何必道谢呢？我也没做什么。 이 曹操 다른의 性格, 다 肯定. 그러게 연예에서는 나름대로 관평관우 다 바른 사나이인데. 曹操 다른 칸人의 标准, 只有才干. 호웨이가 잘못했네. 不愧为 构筑 신时代의 人呐. 所以, 他的 道路上, 少不得会有 苦战 恶斗. 是, 既然如此, 在下, 也会 努力 战斗的. 我 徐公明, 会为了曹操大人的大志挥洒热血，同时希望在下可以登上武艺的巅峰。你这些话正如我所料啊，徐晃大人。今后你我便是并肩战斗的伙伴，请多加关照啊。哦， 시작인가요? 자, 이렇게 서왕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서왕의 첫 데뷔는 황제하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 구원. 본인이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일단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해주러 가야 됩니다. 와, 역시나 아낌없이 주는 우리의 소공기. 자, 일단 소공기로 바꿨으니 아이템하고 뭐 이것저것 맞춰야 될 텐데 어쩌지. 지금 허청에 상점이 안 보이는군요. 상점이 다 철수했네. 따지고 보면 황제를 막 여기에 모시고 왔을 때는 여기가 아직 준폐허였을 때였죠. 이제 조조와 황제가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대도시가 되는 거니. 네, 일단은 그렇다면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는 건업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서황이 공기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빨고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캐릭터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1차적으로 캐릭터가 2편부터 일단 나온 최고참인데 특별하게 본인만의 특징이랄 만한 게 없고, 왜냐하면 본인은 맨날 외치는 뭐 무의 길, 무의 정점 이런 건 장료도 똑같이 그러거든. 근데 장료는 합비신성전이라는 본인만의 엄청난 그 파격적인 임팩트를 주는 사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서황은 그런 게 있어도 잘려나가거나 혹은 뺏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생긴 모습부터가 너무 평범에 극치다 보니까 오죽하면 서왕의 특징이라면 저 두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맨날 그 아라비아 두건 쓰고 다닌다고. 도끼라도 지키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그 잘 지켜왔던 도끼마저 이번에는 어째 이 기본 모션이 알고 보면 신헌영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헌영도 공기인 걸 보면 정말 이거 뭐 뭔가 도끼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와중에 여기 손젤이 등장. 아니 그 와중에 갑자기 여기 웬 적들이 이렇게. 한번 이거 미리 한번 붙어보라 이건가. 일단 서황 자체는 옛날부터 열심히 무기를 돌렸던 만큼 나름대로 약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즐겨 쓰시는 분은 잘 없더군요.
자, 그렇다면 아이템은 언제나 믿음과 신뢰의 믿음과 신뢰의 풍대, 풍화륜, 그리고 일단 금관, 나머지 아이템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 방어력이 낮을까? 일단 수비력도 한번 달아보고. 자, 그리고 강화. 그리고 우리 서왕의 속성은 뭘까요? 서왕의 특수기 속성? 번개네? 번개요? 얘도 번개요? 그렇다면 뽕 맞을수록 점점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인데, 요즘 따라 번개 속성을 많이 쓰게 되는군요. 1군 무기는 방금 그 영상에서 지나갔는데, 일단 그 유튜브 기능을 사용해서 약간 뒤로 돌려보시면 얻을 수가 보이실 수가 있긴 한데, 뭐까지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 퀘스트라던가 서브 퀘스트, 도적 퇴치, 아니면 낚시를 하다보면 화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화폐를 가지고 여기서 이 주간을 3개를 구입을 합니다. 주간을 3개를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간을 3개를 구입하면 여기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숙련 무기 개발을 해주시면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전부 저 화폐 수집가가 다 해줍니다. 화폐 수집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처음 해보는데 특성을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특성이란 게 있나? 특별하게 특성이란 게 없는데 사실. 이제 요 능력치하고, 자 여기 강화, 뭐 이 정도가 끝이죠. 더 이상 뭐 특성이랄 만한 게 없어요. 네, 일단 이렇게 대충 준비가 끝났으니, 자 다시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 보죠. 네, 혁이님, 서왕이 신원령 도끼 뿌려온 거죠. 이번 작품에서는 안타깝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다 갖춰졌으니,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중원 대륙, 맑은 서황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가슴속에 가득 품은 큰 문은 세계 제1의 공기왕. 曹王大人，曹王大人的部队刚刚发来紧急救援的请求。什么？曹王大人应该与曹安民大人一起，共同守卫着宛城周边啊。主公和典韦现在就在宛城。 네, 지금 채팅창에 진상문상 5편 시절의 서왕의 배신,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5편 시절의 사마이의 마지막 전투를 하시면 장합과 서항이 조조를 배신하고 사마이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 5편이 사마이가 다음 왕조의 시초가 될 거라는 것을 뭐 암시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표현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간 그런 모습에 최초로 보여준 때였죠. 자, 그리고 우리 또 아줌마 너무 좋아하려다가 또 이렇게 쫓기고 계시는 우리의 조조님, 그리고 언제나 자기 분량만큼은 정말 꼬박꼬박 챙겨가는 우리의 전이님, 무려 진상무쌍 5편에서도 본인 그 네, 무쌍 모드를 지켰으면 말 다 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거 진상무쌍 개발팀에는 전이 팬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빠지지 않고 거의 맨날 나와. 5편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전 빡세게 전위를 구하러 달려가야 합니다. 자, 도착.
서황은 언제나 맨 뒤에. 자, 이것은 이제 완성해서 조주가 어찌하여 속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이야기인데, 네, 저기 곽과하고 하우든 둘이서 다 떠들지 서황은 존재감이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네, 이제 출발을 해보죠. 이거 색깔부터가 이거 위나라 색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은 어쨌거나 이번 진상궁무쌍 8편의 신 캐릭터인 개월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것은 전설의 서황고포가 아닌가? 야, 서황고포는 맨날 살아남는구나. 아니, 이 서황고포가 진짜 웬만한 그 다른 무장들의 생존율보다 높은 것 같아. 네, 근데 그 서황고포가 옛날처럼 원하는 만큼 보일 수 있는 건 아니고 1타에서 끝이네요. 그냥 이 다운 트리거 공격 시동기야 그냥. 그 다음에 찍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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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찍고 오케이. 진상궁무쌍 4편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전통의 서황곱터. 서황이 도끼를 다시 들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다시 나오죠. 공중난무? 공중난무. 공중난무도 서황고포야? 이 무슨 짓이야 이거. 야, 서황 무슨 지금. 아니, 니가 무슨 뭐 히어로즈 오브 스톰도 아니고 뭔 자꾸 돌려 이걸. 뭐 죄다 돌리는 기술들이야? 다 돌리네, 다 돌려. 아니, 타상 트리거도 띄울 때도 이거 한 바퀴 전에 일단 돌리고 띄우네? 아니, 이번 작품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이거 돌리는데 이거 집착을 하지? 자, 다음. 우금에게 묻다. 뭘 물어? 뭔가 엄중하고 엄격 진지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살리는 방법 그런 걸 물어보러 가나? 네, 우금. 우금도 어찌 보면 그냥 붙일 뻔한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엄격 근엄 진지를 워낙에 엄격 근엄 진지하게 먹어서 하나를 밀려면 쭉 밀어야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죠. 이때쯤이면 그 하우돈의 청주병이 완성 근처를 포위했을 때인가? 하이트가 뭐 그럴 때인데, 그 청주병이라는 게 원래 출신이 황건적이었다 보니까 일종의 도적대죠. 그래서 문제를 약간 좀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금이 처벌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청주병의 담당이 하우돈이어서 뭐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직속 상관인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나서느냐 해서 한번 싸울 뻔 했다고 합니다. 뭐 조조의 중재로 일단 뭐 넘어갔다고 하지만요. 여튼간에 중요한 건 어쨌거나 경험치를 얻었군요. 야, 그 와중에 무쌍나무는 그래 지상무쌍기라 안 돌리네. 지상무쌍기를 돌리진 않는데 어째 특수기하고 모조리 똑같다. 야, 그래도 공격 모션 하나는 넓어요. 되게 넓어. 일단 무쌍 시리즈에서 강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 범위 그리고 공격 속도죠. 일단 보통 이 두 개가 함께 해야지 강기로 일단 쳐주는데 서황이 일단 기본적인 것만 봐서는 그 두 개가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는 것 같군요. 사실 그러니까 서황은 언제나 강했어요. 서황은 언제나 강하긴 강했었는데 단지 쓰는 사람이 없지. 그것도 참 드문 거 아닙니까? 캐릭터가 강한데 쓰는 사람이 없다니.
어찌 보면 신기한 거지. 이게 특징이지 어찌 보면. 아니 세상에, 캐릭터가 분명 강한데 사용되지 않는 캐릭터가 있다니 이 무슨 소리요. 아니 캐릭터가 강할 경우에는 충이 꼬였으면 충이 꼬였지 안 쓰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황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저희 친구도 끝냈고 쭉쭉 밀어서 화계 부대 격파? 저 밑에도 뭐 있구만. 任务已顺利完成，漂亮，真是厉害！好，立刻展开防御阵型，迎接即将来临的战斗。 네, 그냥 성황은 돌리자. 성황 그냥 돌려. 돌려. 성황은 역시 그냥 폭터시다. 특수 화폐는 보적 잡거나 아니면 그 메인 퀘스트 깨거나 아니면 낚시하시면 돼요. 이번 작품에서도 저놈의 무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빼네. 아니 어차피 그 장류하고 캐릭터성 겹치는데 이제 좀 빼라 제발. 아니면 장류한테 다른 캐릭터성을 주던가. 네, 성조님 오편 좋은 모션 중에 저런 거 있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있긴 있죠. 대시 강공격, 달리던 도중에 세모 누르면 나가는 공격이 비슷한 모션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서황 쪽이 먼저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서황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 이 모션 자체도 진상고무쌍 6편에서 DLC로 대부가 다시 추가가 되었을 때 그때 나왔던 5차지 모션이고요. 겁나! 사장님 나이스 샷! 이게 뭐 이거 끝까지 맞네 이걸. 어? 설마 이거 무한 성립하나? 이걸로 설마 무한이 성립하나? 해봐야지. 자 사장님 나이스 샷! 바로 코앞에 떨어지고 얼굴 위치 좋... 일어나네. 에이 저놈이 이상했던 거 있나봐. 사장님 나이스 샷! 으야! 아니 좀 빨리 해야 되나? 네 일단 뭐 유튜브가 가끔 오락가락 하는 만큼
혹시나 채널 영상에 안 나오더라도 네,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와요. 아니면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끊기니까 네, 트위치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근데 왜 서황이 하필 특수기 속성을 번개로 줬을까? 특수기 속성에 제가 이거 뭐 맞출 필요는 없는데. 여튼 서황의 이 느낌을 봐서는 무 속성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묵직하게. 그래도 뭐 공격 속도가 빨라서 나쁘진 않은데 공격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모션이 멋있어지는 캐릭터가 있나 하면 공격 속도가 빠르면 그냥 뭔가 가벼워 보이는 캐릭터가 있기도 있긴 하죠. 서황은 약간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뭐 게임 플레이 하기에는 공격 속도가 빠른 쪽이 나으니 개월괴량 유표쪽 소송부장인데 이 당시 장수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曹操军 竟然突袭我们的据点 이때 유표는 하여튼간에 장수를 도와서 조조를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새벽님 어떻게 서황이 투표 2등을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대체 왜? 또 놀라운 사실은 서황하고 신원영하고 표가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단 말인가. 그리고 다음은 메인 퀘스트. 보고! 曹操军! 突然袭击刘表军的据点! 并夺取了补给物资! 已经被切断了! 这下战况严峻了。哦， 얘도 의외로 띄운 다음에 콤보가 되네. 자, 사적인 나이스샷. 샷. 으야. 이게 되네?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병사들 방해만 없으면. 아, 누가 진짜 무쌍 시리즈 이거 뭐 병사들 태클이 어때? 좀만 안 부르면 바로 이렇게 태클 겁나 보는구만.
说得好，你的表现我会记住的。네이렇게아낌없이주는서황첫미션으로일단남을구하고부터시작하는거훌륭하게성공派上用场了，这就好。曹操大人已经接受了张绣的投降，按说你们已经确保了安全，为何你们还要发动暗算？那种想法正是胜利者的破绽所在，因此我加以了利用。曹操面对与袁绍的对决已经焦头烂额了吧，因此当我们提出投降他就主动前来了，我们也没想到会如此顺利。이것도가후가메인인이벤트지서황하고는사실별로관계가없습니다생각해보면6편맹장전에도곽과가은근슬쩍잠깐만이서황앞에서있는이놈들죄다이거그서황분량뺏어가는놈들이잖아이거6편맹장전에서서황분량뺏어간놈오른쪽에는그냥전체적으로맨날뺏어가는놈하우연은하우연은뭐역시우리하우연님은이제대인배시군요어차피본인그분량이많다보니까정군산이라는이제그철밥통이있다보니까굳이남의분량을안뺏으시는우리들의네분위기메이커하우연你好，曹操大人。我不再抵抗，我也不是投降，我是投诚而来。这条命就随您处置吧。那好吧，嘉许。네그리고일단이아랍두건이미지도원래는서황혼자만의것이었는데가후가그것을또저렇게아예대놓고뺏어갔죠서황이캐주얼아라비아라면가후는대놓고그냥아라비안나이트와이렇게보면진짜그냥서황분량뺏어간놈은벌써지금제놈이었겠네只是贾诩料敌精准张绣手下士兵遵行将令这些都值得赞赏，并不应当受到惩罚。我既然是胜利者，그리고하우던관우기타등등은다칭찬을해도시리즈내내서황을칭찬하는경우는잘없으셨던우리의조조님你连这个结果나름그래도연희에서는관우를잡을때보낼정도로믿는장수였을텐데아야你猜呢总之感谢您的宽宏大量曹操大人国家短期之内你和荀攸一起时刻监视贾诩人才固然可贵但此人实在不能掉以轻心我必须尽早掌控中原为迎击袁绍南下做好准备下面我们进军徐州攻取下邳敌人还是吕布各位一定要做好充足准备迎接战斗네이렇게우리의서황이번장내내대사분량약한160KB 정도였던것같은데이래서이건나중에번성가도이벤트하나는있겠습니까오드디어일단관우가왔어요曹操大人突然造访还请恕罪我兄长刘玄德的根据서하고그렇게친하게지냈다면서정작진상무색에서는똑바로한마디제대로안놔두는우리의무정한반전쟁请求引出兵击退吕布可恶的吕布又开始。제가유일하게서황하고관우에대해서기억에남는게있다면서황봐준것이요이거하나남는군요굳이더따져보면3편에서그번성그하이트가쫓아가는데서서황이대사가하나있긴있었고2편에서도사실서황하고관우대사가있긴있었는데目前只有吕布活动频繁
어느 순간부터 서황의 존재감이 갑자기 상실. 인가在 吕布与袁术等人联手之前 将其击退. 그래도 5편 유저라면 저놈의 서황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번성 전투에서 전공 목표 딸 때 서황아 제발 남쪽 물줄 잘 지켜 죽지 마 제발 이러면서 我们可以使河水泛滥，用浊流冲洗城池。好主意，这两条河流穿过下邳城内，只要对水闸动点手脚，立刻就能让洪水泛滥。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그 여포치로 가는 거죠. 以水济攻陷邳城实属上策，郭家大人和我一定会让计划成功。水攻啊，不愧是郭家和之忧。听好，我等要在此战中诛杀吕布等人。호사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냥 그 동물 같은 거 센 놈 잡아오면 이거 템 딱 한 번씩 주는 애. 왜 게임에 따라서 흔히 있는 그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 이제 아이템을 주는 그런 NPC죠. 어휴 적소가야 너 오늘 포즈가 아주 멋진데. 하여튼 그래 지금 저 적토마도 자기가 저렇게 멋을 낼 줄을 아는데 말이지. 딱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다리 이렇게 짝다리 딱 찍고 참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거 봐. 다음은 하비타란. 서황도 분량이 없는데 지금 여포 따위에게 이 시간을 쓸 수 없다. 야 서황도 이거 자기 분량은 없는데 내용만 더럽게 길거라고. 캐릭터 읽으면 스토리보다 하다 보시면 나옵니다. 이분은 굳이 특정 진영 깨는 경우는 잘 없고 소리만 그냥 쭉쭉 밀면 그냥 다 나와요. 나도 분량이 없는데 너희들 따위에게 분량을 줄 순 없다.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이거 서황꼽도처럼 보이지? 내 눈이 이상한가? 저는 아직 그 트로피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트로피 작업은 저 원래 그렇게 집중적으로 잘 안 해요. 어우, 너 빨랐나? 어이씨 얘는 이거 풀대로 계속 올라가기가 힘드네. 吕布，你便是因此而落败。
네, 그리고 여포가 죽었습니다. 요약 끝.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거 오늘 아주 그냥 뭐 조휴처럼 달리겠군요. 어휴, 참 오늘 쭉쭉 달리겠어. 아주 쭉쭉. 曹操大人, 感谢您此次出手相助. 我不过是借此良机征讨吕布罢了，你无需向我道谢。 그리고 대놓고 유비 앞에서 관우 스카우트 시도를 하는 우리의 조전님. 您过誉了. 네, 저렇게 일단 관우 천리에 끝났다. 우리의 서황은 언제나 뭐야? 서황 이벤트야? 이벤트조차 지금 돌아? 나시. 야, 이 정신 나간 서황 자식은 지 이벤트에서 돌고 앉았어. 네, 그래도 서황하고 관우가 이렇게 또 만나는 장면이. 战斗才刚刚结束，您就又开始勤勉的训练了呀！哦，这种时刻提高自我的态度，真令我佩服。哦，关羽将军，蒙您夸奖，荣幸之至。能与您并肩作战，在下实在是受益匪浅。另一方面，在下。 也认识到了自己的不足。嗯，我也有很多不足之处。今后也一起进步吧。 아니 진짜 이거를 서황이? 이거를 서황이? 训练真是抱歉。那么我就先告辞了。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를 서황이? 해냈어. 서황이 이걸 해냈어 드디어. 야, 그래. 불량이 생기는 춤. 불량이 생기는 춤. 불량이 생기는 춤. 다음엔 불량이 생기게 해주세요. 불량이 좀 더 생기게 해주세요. 9편에선 꼭 하우돈한테서 번성 가져오게 해주세요. 세상에. 자, 어쩌거나 합의 탈환했으니까 이제 돌아가고.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합의 탈환 끝. 그럼 슬슬 관도대전으로 넘어가겠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서황의 대사가 나오니까 다들 서황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우가 의인이네, 관우의 캐리, 관우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면서 관우 우리의 광공님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광공. 괜히 공이라고 붙은 게 아닙니다. 지나거든 공기조차도 세세하게 케어를 해주는 저 멋짐. 曹操大人. 관우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난 선비들이나 뭔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살짝 좀 뾰루퉁하게 대해서도 아랫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대해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비는 그 반대고, 그래서 장비는 뭐 부하한테 죽었지만. 有传闻说上武名门孙家的家主孙策似乎也正打算脱离袁术的麾下。 让他加入我们怎么样？好，具体事宜由郭嘉和荀彧二人负责，立即准备征讨袁术。아, 관도보다 원술토벌이 먼저구나. 袁术建成帝号，我必诛之。
全军前进。원술 토벌하는데 굳이 내가 저 유비 관우 장비 있는 곳까지 가야 돼?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바로 이 원술 조지면 되지. 위치상으로도 이게 더 가까운데. 아니 위치상으로도 이게 더 가까운데. 네, 북극곰 1204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뭐 서브 퀘스트는 진짜 그냥 서브 퀘스트에서 거의 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뭐 성황의 분량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분량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결국 이거 다 그냥 메인 퀘스트를 끝내봐야지. 어차피 이거 뭐 원수라고 성하고 특별하게 뭐 만남 같은 거 없잖아. 그럼 뭐 그냥 원수 조심 되지. 으야! 어휴, 그냥 와타가 이거 오히려 죽을 뻔했다. 네, 이렇게 조조가 남쪽을 적당히 다 안정시키고 나면 원소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손차를 해치우고 그리고 둘이서 관도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네, 그리고 우리 서왕의 불량 스틸러 곽가는 여기서도 또 이렇게 불량을 스틸하는군요. 아유, 이거 서왕 스토리라고, 서왕. 어? 서왕 스토리라고. 디스 스토리 오브 어서수황. 응? 네, 원소의 토벌 끝. 상점 가서 지금 약 좀 사야겠는데 약이 너무 없어. 那么就依照安排在酒里下毒。嗯，这是最初的方案。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조조 암살 이야기. 어, 그러게? 경희가 왜 벌써 나왔지? 부진. 네, 하여튼 그래 뭐 조조 암살 기도했던 애들 잡아왔습니다. 끝! 서왕은 이거하고 또 관계가 없어요. 조유로 할 때도 저기 조유가 저기 뒤에 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서왕은 언제쯤 한마디를 할까? 빙제 빙리, 이지在 如此一来 不仅如此 서왕이 과연 한마디를 할까? 아 이거 책사들이 이거 먹물들이 워낙에 많아졌다 보니까 이거 무관들은 이야기할 게 되게 없어졌어요. 앞에 그냥 책사들끼리 그냥 이야기 다 끝 이래버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欢迎光临. 今后也请您多多关照。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전투는 적벽 대전입니다. 적벽 대전이래, 관도 대전. 내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말이 헷갈리나 모르겠다.
자, 관도 제압, 백마 제압, 연진 제압. 그래, 길 따라 쭉 가면 되겠군요. 길 따라 쭉 안 간다고 지도에서 대본에 지금 저거 내비게이션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 봐라. 아, 귀찮게. 임준 구출. 음? 서왕에겐 적벽보다 관두가 존재감이 있을 거라고요? 진짜로? 함 해봐야지. 과연 서왕이 여기서 한마디라도 할 것인가? 자, 빠른 클리어. 백마와 연진하면 내가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이제 5편 시절인데 그 시절만큼 이 백마와 연진이 긴장감 쩔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하우톤 가지고 진짜 백마 연진 이거 어떻게 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가능은 한가 싶기도 했었고. 이거 서황무쌍나무 위에서 쓰면 되게 이거 오래 돌겠는데? 알량! 의복을 받겠다! 아니, 생각보다 백마와 연진이 굉장히 멀었어. 진산5에서 했을 땐 그래도 꽤나 가까웠는데.
红兵白号战士，无论如何都要拦住他们。这招怎么样啊？报告，白马已经被曹操军攻陷。什么？魂梁竟会被敌人击败？无论如何，我都要死守边境。그러니까 일단 뭐 삼국지 연의에서만의 포스만 보면 이 안량과 문추가 언젠가는 그 포로간 전투의 여포에 이은 두 번째 포스로도 한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날이 과연 언제쯤 올까요? 하다못해 강한 무장으로라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네, 그것도 역시 5편에서. 5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참 성부적인 게 많죠. 액션이 망해서 그렇지. 네, 화면에 수백 명이라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군요. 수백 명이라 그나마 여기 앞에 가면 비슷하게 나오던데, 제가 이거 뭐 캐릭터를 하나 갖다 일일이 세워볼 수가 없어가지고 몇 명이 나오는지까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근데 이미 원피스 애정무쌍 시절에 그때 최종 필살기를 쓰면 한 번에 막 500KO씩 나오고 이랬던 적이 있으니까, 진상무쌍 8편도 아마 적들이 가장 잘 나오는 곳에 가면 어느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我们就好请派赶向乌巢，赶紧杀戮！接下来要开始攻打官渡城了，攻城兵器部队，展示你们的威容吧！开辟杀戮！大军的关键。 快去调派补给物资！报告，补给部队已经到达，这就是官渡城进军。曹操企图强化兵战，展开持久战，不能让他得逞，可谓击败敌军的补给部队吧。 敌人吗？任何人都休想阻挡我们的前路！击溃敌人吗？任何人都休想阻挡我们的前路！冲啊！现在就要击溃敌人的要塞！点招！ 好，前往官渡途中，要谨防敌人的袭击，切勿疏于戒备。击溃敌人吗？任何人都休想阻挡我们的前路。 曹操那个家伙还真是猛，请求增援吧，一定要战胜他们。报告，来自中继据点的援军已经到达。我的阵容真是坚如磐石，名门的将士们。
现在正是压制敌军之时。连招！不，补给部队到了，大家快提起血气，这一仗我们稳赢了。砍尽杀戮！네, 현재 투표 결과는 일단 좀 더 재봐야 알 것 같은데 신원령이 다음 후보입니다. 힐링레인 방송 최초로 도끼를 썼는데 그 다음에도 같은 무기 쓰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들 다 이렇게 도끼들을 좋아해. 야, 이거 공중에서 몇 대를 칠 수 있는 거냐? 竟敢反抗我原本初，真是愚蠢！目标已经确定，一分寸我的阵脚，这就启动之锤！我的智力竟然输了！一将，你被我徐公明击败！你战斗起来英勇无比啊。你이거뜨다가왜자꾸이렇게자꾸애매하게떨어지냐砍尽杀戮어이씨이거적적저위에서부상나무치면저위에거잘안맞네애가아이헬리콥터도이거번개속성때문에쓰면쓸수록점점빨라지는데네지금채팅창에힐링레인님무쌍오로치2얼티메이트는지금즐기기에어떻다고생각하시나요스위치보유중이고무쌍을좋아하시는아좋아하는데구작이라아무래도고민이조금돼서요라고하시는데무쌍오로치2는무쌍오로치2만의그느낌이굉장히잘살아있는작품이라서지금해보셔도그렇게상관은없습니다天下最大的敌人已去무쌍오로치는무쌍오로치시리즈를따로봐야돼요그게일단비록진상궁상6편하고전국무상3그 Z 의캐릭터들을합친거긴한데정작다루보면완전히다른게임이거든요
일단 무쌍 시리즈 중에 가장 개판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일단 무쌍 오로치 시리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언어의 압박만 느끼지 않으신다면 무쌍 오로치 시리즈는 추천하면 합니다. 此后的 战斗 不同以往， 未来的道路 势必 更加严苛。 但是 사람에 따라서는 진상 무쌍 실패보다 오히려 무쌍 오르치2가 더 재밌을 수 있죠. 괜히 그 뭐 상성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어찌 보면 뭐 특수기 연계라던가 캔슬이라던가 그런 쪽은 무쌍 오르치2 쪽에 좀 더 후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스텝 캔슬, 뭐 점프 캔슬, 특수기 캔슬. 그 와중에 서왕 저게 그래도 가만히 서 있진 않고 포즈 잡는 거 보소. 어떻게든 나의 존재감을 살리고 있겠다. 그리고 남들이 포즈를 취하니까 본인은 지금 디폴트 포즈로 돌아가는 거 봐. 어떻게든 특징을 살려보기 위한 저 몸부림.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곽가하고 순위하고 이야기하면서, 곽가가 곧 있으면 자기는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위군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대충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서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 하여튼간 곽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거 알고 보면 곽가가 서왕의 분량을 뺏어간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서왕의 분량이 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곽가 분량이 많았던 게 아닐까 이런 느낌까지 드는군요. 세이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네? 조조군은 관도에서 원소군을 격파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조주 땅이 되었고, 슬슬 삘 받은 조조는 남쪽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虽然袁绍已死，但是敌人依然很多呀。西有张鲁和马腾。 네, 그리고 아직까지 조조에 남은 적들이 누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제가 아직 조조 유비 플레이를 안 했는데 조조로 하면 정말 지겹도록 다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왕이 안 나오니까 일단 스킵. 네, 권현주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교조차도 이런 거 대사 좀 끝나고 나면 혼자 나와가지고 뭐라 뭐라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우리 서왕님은 저렇게 그냥 엉격진지 그러만 포즈만 잡고 있다가 나 여기 대체 왜 서 있음? 자 이제 퇴근이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아, 하늘도 서서히 이런 착잡한 마음을 아는지 새카맣군요. 일단 만물상이 먼저 들리고. 잠깐만, 지금 그 서서가 나온다면 팔문 금세진이 이미 박살났나? 환영光临. 하, 지금 내 분량도 없는데 굳이 서서히 분량을 챙겨주라고? 그런 건 없다. 가서 조진다. 잠깐만. 이것은 왠지 서서라면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은 이벤트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 설마 지금 우리 관우님이 공기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여기서 서왕을 만났을 때 또 한마디 정도는 해주겠죠? 하다못해 내 특수한 장소를 만났을 때 해주는 특별한 대사라던가 해주겠죠?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난 그래도 이거 대사 하나 정도는 이따위 500원.
修养分毫，就用关云长的仁义之刃来击退阁下吧。자저기에관우가서있습니다관우가서있다고요관우가서있어이번성황에500원을잃었습니다어머니한테새콤달콤이라도하나사드려야겠다내가관우를그렇게믿었건만어내가그대를그렇게믿었건만하지만너는이렇게나에게배신을아이것이바로잘못된만남이란건가그래아예안떨어지네떨어지면여기서지금또갈굴레인데내가너를그렇게믿었는데너는이렇게나를배신을때리느냐너를이제북방식수전형에처한다야이쪽으로떨어져임마떨어져너를북쪽식어수전형에처한다안그래도곧있으면적벽대전인데간만에이거내수전연습을다하는군요야이리와임마어디올라가어디올라가야이리와얘자그리고슬슬물쪽으로관우를밀어주고밀어주고밀어주고밀어주고밀어줄래는데안밀어지네야여기서그래한판붙자내가그러니까너를갖다가얼마나믿었는데얘어디갔어이럴수가관우가벌써귀신이되어서성불을했나네어느새지금올라와있군요이젠나하고같이저기서놀기도싫다이거지자식아까그성황에게말을걸어준것은이거가식이었구만어계속밑에서같이놀줄알았는데혼자만저렇게졸렬하게저위로올라가서어느새지금자리다시잡고있는거보소네졸렬한관우에게분노의도끼질을좋아이대로이제이배我寻功名籍吧관우에게버림받은분노를유비와장비에게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신야성까지얼마남았나앞으로 1000m 거기에성이보이는군요不愧是曹操军竟然能逼近这里刘备大人现在还是暂且撤退吧我知道了不过不要硬撑了하여튼간에우리서서도본인의이신야전투에서탈문금세진전투는챙겨갔는데우리소황은본인의전투를대체언제챙길수있단말입니까그런너에게서왕유일의특징을보여주마무한의헬리콥터무한의회전 존재감없음에분노를부어라
함께 사라지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점점 이 해진 처한 국도는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져요. 불러도 피할 수 없어. 이미 난 너에게 라곤을 걸었어. 자식이 저런 식으로 지금 도망가네. 오, 이 자식이 또 이렇게 도망가네. 어쭈 이거 몸 좀 놀린다잉. 하지만 제거. 이거 근데 이거 뭐 일반 잡병도 잡는데 좋겠네. 무한의 헬리콥터. 네, 세상에 우리 저 자신감 없음에 본인의 특성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서황은 진짜 언제쯤, 우리 서황은 대체 언제쯤. 아, 그리고 캐릭터 특징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감 없음이 특징이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먹혔어. 아, 근데 서황이 진짜 서서보다 뭐가 모자라. 삼국지 연의에서 분량이 딸려. 아니면 그 에피소드가 없어. 그렇다고 패전만 한 것도 아니고, 이래놓고 나중에 정작 왕평 나오면 그 뭐야 툴링 하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当前战线拖得太长，令人有些不安。哦，越进将军真是一语中的，这样下去难免会遭到孙权与刘表的夹击吧。主公，暂且撤出江陵吧。好。 那便将队伍撤至宛城。 父亲啊，这真是一场苦战呐。嗯，是啊，这个刘备竟给我找了这么多麻烦，他果然有英雄的资质啊。 근데 이거 진짜 분위기 봐서도 이거 번성전까지 안 가면 이거 정말 서황은 노답일 느낌인데. 하, 그래 정말 하다못해 번성이라도 가면 무언가 나올까? 现已确认敌军由樊城进发，同时发现了由博望坡前往官渡的别动队。竟敢将本就不多的兵力一分为二，这种大胆行为可不像刘备所为。也就是说，有一方是诱饵吗？哼，只要将两方全部击溃不就好了？ 可恶的刘备，这次一定要将他赶出荆州。据说，前往博望坡。乌금도 여기서 지금 대사를 챙겨가는데 우리 서황 진짜 대사 없습니까? 대사 없나요? 하긴 방만파 전투를 원래 하우돈하고 그 우금하고 또 누구냐? 하여튼간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조인이었지. 걔네들 무대지 원래 서황은 아, 출근해야지. 어우, 뭐야 이거 귀수관을 지키는 관우를 격파한다. 자, 설마 여기서도 지금 관우하고 아무런 썸씽이 없나요? 그래, 이번에는 관우가 나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한다는데 500원 건다.
야, 이거라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내기일 것 같은데. 대사가 있어! 야 뭐야! 야 관우 쪽 대사는 아니었지만 지금 서황 쪽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방금 지금 서황이 저거 지금 관우한테 지금 특수 대사 친 거 맞지? 내가 잘 봤나?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그 와중에 장합. 아니 내가 지금 성황한테 지금 농락당하는 느낌이야. 장식금은 그냥 뭐 풍대 끼세요. 풍대, 풍화륜 이거 두 개만 끼면 나머진 뭘 끼셔도 돼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야 이씨 이거 참. 그래도 이거 관우하고 이벤트 그 관우가 이거 전장에 나오면 다 한 번씩 들려보긴 봐야겠네. 어딘가 지금 숨겨진 그 대사라던가 뭐 그런게 있을 수도 있겠어. 정말로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 관우 쪽에는 서황이 관우 쪽에서는 서황한테 관심이 없는데 서황 쪽에서만 이거 관우에게 관심을 주는 건가? 애매한데 이것도. 네, 제 장비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풍대, 풍화류 이거 두 개는 그냥 꼭 들어가는 거고, 금관은 그냥 뭐 템 죽고 싶으면 끼는 거고, 맹수는 그냥 서황이 방어력이 낮아 보여서 그냥 낀 거예요. 하여튼 여기 대략 이 세 개 라인이 반드시 그 필수 장비 라인으로 일단 불리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네, 취향입니다. 취향이에요. 아니면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4개를 중복해서 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람에 따라서는 온갖 변태적인 조합을 다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 화살 속도 빠르게 해주는 것만 껴가지고 진짜 그 옛날 3편 시절에 화살 들고 무쌍나무 그런 걸 갖다가 재현을 한다던가 정말 온갖 플레이가 다 가능해요. 你的表现，我会记住的。
只要待在你身边，我就很安心。是我自言自语，别在意。引起敌人的痛处，目标在那里，上马。我们负责防御吧，不会让任何人通过。这就是武艺的精髓，谁都休想阻挡主公的前进之路。赵子龙在此。火器部队行动，走走走够了，力气流过敌人放了火。진정한 하이튼간에 적이 있을 때만 겁나게 좋은 불. 야 이거 좋은은 오야 진짜 이거 딱. 하여튼 저놈의 저 화개는 아군인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데 저거만 저기 쓰는 걸로만 나오면 뭐야 이거 막고라 하는 곳이야? 뜬금없이 이거 라크시라하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곳을 빠져나가면 그날이지. 마무리. 오. 이러니까 진짜 딱 저 안에 들어가면 약간 갇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 一定会让刘备损失沉重。 근데 저놈의 불에는 대체 왜 뭘 집어넣길래 맨날 눈만 났다 하면 프레임 드랍이 생기냐? 아 이게 뭐 시리즈 불문하고 맨날 이러니까 이쯤 되면 이거 전통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간치 용빙 此人 非同小可。 荆州的名士们都称之为卧龙，据说他有出类拔萃的才智与见识，却未曾担任一官半职。如此有能的军师，居然会追随刘备。嗯，这便是人称卧龙凤雏的英才之一啊，怪不得盛名之下果然无虚。 刘表派来了使者，表示要向我方投降。好，这样刘备便孤立了。全军南进，赶赴襄阳。这次定要生擒刘备，就让我们 뭐야 창비야 너 갑자기 왜 나왔니? 이제 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판 추격으로 자 일단 그래도 이 장판전 같은 경우에는 성황하고도 약간이나마 관계가 없지는 않죠.
무려 6편 시절에 오프닝에 조운이 나왔던 곳이 장판파 전투인데 그 뒤를 추격해가는 장수가 바로 서왕이었으니 기억나십니까? 서왕이 다양하게 무기를 바꿔가면서 조운을 추격을 했었죠. 무려 서왕이 나와서 6편에 무기 바꾸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듯한 그 오프닝 내용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서왕의 거친 추격을 똑바로 뿌리치지 못한 조운은 무려 품속에서 아두를 놓치기까지 하죠. 이렇게 총나라에 희망이 들어오나 했더니 포삼랑이 그 아두를 낚아채면서 총나라 내 이런 캐릭터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의 얼굴에 내 흑빛이 감돌고 촉바들에게 탄식을 자르게 만들었던 그런 오프닝이 있었습니다. 可是他到底想这样跑到哪里去? 자, 그리고 뭐 유비가 이래이래 도망을 갑니다. 뭐 그런 거고. 어쨌거나 우리의 서왕은 묵묵하게 어? 회의가 끝났구나. 어, 이제 가야지.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我们要在他横渡长江之前将其击败. 그 6편 때도 따지고 보면 서왕이 최강해이던 시절이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 관평워령이라 관평워령 좋았어. 최강 공기 대전. 뭔가 서왕보다 더 특징이 있어 보이는 호전사. 뭐야, 이 호전사는 지금 사람이 없는데 막 움직이는데? 귀신 들렸나봐.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오프닝 시절에 6편 오프닝 시절에 서왕이 열심히 쫓아갔던 조운이 있군요. 뭔가 한마디 대사가 있을까요? 수라 맞네, 수라 맞아. 호전차가 강해봤자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워령? 호전차는 그냥 뭐 딱 포구스러운 게 가장 좋아. 真是精彩夺目啊！就让我们来负责防御吧。我绝不会让任何人通过。既然如此，我赵子龙来做你们的对手。来吧，刘备的将领，一个也不会放过。 这就是武艺的精髓，不要露出破绽。
별다른 대사가 없구만. 이제 조은하고 관우하고 만났었는데 만약에 서왕이 대사가 없으면 더 이상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분량에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번 8편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체 왜 이게 애들이 따로 나눠진 거지? 그냥 개인별 그 엔딩을 넣고 싶었나? 실제로는 도끼가 이거 절반 크기만 돼도 완전 그냥 뭐 철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이 쓰기 힘든 수준이죠. 어휴. 유비님은 짱 셌습니다. 하지만 나도 공기에 명예를 걸고 이렇게 쉽게 갈 순 없다. 공기의 분노를 받거라 이 존재감 중아. 어? 불량 중. 불량 많아서 좋냐? 어? 좋냐고. 어? 얼마나 좋아. 어? 좋아서 참 좋겠어. 진상무쌍에서 아내도 있고 말이지. 어? 아들도 있고 말이지. 형제도 있고 말이지. 응? 어, 안다. 曹操军居然会来到这里，就让我来保护刘备大人吧。 어이. 폭발 화살이 다섯 개니까 이걸 한 번에 다 맞추면 데미지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아쉬워라. 그러니까 막 샷건처럼 가까이 가서 맞추면 진짜 그 데미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나봐. 已经将刘备逼至绝境了，但是眼前就是长江。荀攸，你怎么想？关键就在于孙权是否愿意为刘备出兵。我们还是先看看孙吴的动向。
네, 이렇게 해서 유비도 쫓아가는데 성공했으나 유비를 놓쳐버린 소공명. 그리고 이야기는 역시 또 이제 네 최고참들끼리 우리 중간에 들어온 쩌리인 서왕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난 대체 여기 왜 서 있는 건가? 어, 회의가 끝난 모양이군. 자, 이제 가야지. 아, 오늘 퇴근에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 상점에서 껌이나 사 먹고 가야지. 얘가 만물상 아니야? 뒤에 있는 애인가? 欢迎光临. 생각해보니까 지금 무역상 찾아야 되는데. 也请您多多关照.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신원령도 딱 이 수준이란 지금 소리가 있던데 말이죠. 무한뺑뺑이 어떻게 하냐고요? XR1 간단하죠? 那就是孙吴的水师啊. 자,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 오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싸우기로 했다연부 이거. 그러니까 뺑뺑이 XR1 다른 캐릭터도 아마 되겠죠? 풍화륜 있으면. 어, 그리고 여기 무역상이 없네. 무역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까지 지금 돌아가야 되나? 요새 낚시를 안 했더니 돈이 없군요. 돈 벌려면 낚시해야 되는데 낚시 할 일이 없어 지금. 배가 고프다. 요리를 또 먹을 때가 왔군. 좀 다른 공격력만 올라가면 돼. 공격력만. 들어보니까 그 제가 이번에 시즌 패스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무역상에서 뭔가 DLC로 줄 것 같은데 뭘 주지? 봐야겠다. 하조주. 아니 뭐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보라색을 줘. 감초 30개, 인삼 30개, 노송복제, 백은. 아니 진짜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 시즌 패스 구매 그 뭐야 진짜 이거밖에 안 주냐? 말 그대로 보너스네, 보너스. 나중에 DLC는 나중에 주고 저건 그냥 뭐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런 거. 근데 진짜 쓸모없는 거 주는데? 자, 오림 충돌. 뭐 서왕이 뭐 서왕이 특별하게 수상자 한 거 없잖아. 그럼 이건 뿐 패스. 야, 그냥 번성까지 달린다. 이거 설마 전에 조유할 때처럼 조유하니까 그 석정전 앞에서 끝났잖아. 설마 이거 서왕도 갑자기 뭐 번성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지?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 자, XR1 뭐지? 순상향 어디 갔지? 뭐야, 순상향 어디 갔어? 야, 이거 서왕한테 맞더니 이거 존재감을 막 상실했는데 저기 있군요. 어, 젠보 저기 위에서 그냥 놀게 냅두고 홍거이나 잡아야지.
너무 가볍게 봤나? 江东之地绝不能交给曹操。 아이고 수라난이도라서 애들이 세긴 세다. 我们绝不会交出这里，一定会击退曹操军。任何人都休想伤害公主和金犬大人，我一定会誓死保护他们。 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이 아니군요. 또 누가 있었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精兵真是个好对手啊！ 자, 이것은 그냥 뭐 오나라 아직 안 죽었네 그냥 이런 대사. 우리의 서왕은 오늘도 서 있습니다. 세상에 서왕이 아주 맑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적벽 대전으로. 비케라, 형 지금 비중이 없어서 씁쓸하다. 即使在陆地上，我绝不会输给年轻人，让你们见识下我程德谋的战斗吧。阁下看来是位名将，在下会倾尽武艺与阁下一战。 에이, 뭐야 아까 무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냥 그 아무나한테 다 하는 소리였나? 관우한테만 한 줄 알았는데. 天下为目标的曹操，瞬间压制了荆州，一路南进。之后，终于逼近了孙权统治的扬州。曹操的大军 이렇게 해서 적벽 대전으로 왔는데 어디 보자. 적벽 대전 때 서왕이 대체 무슨 일을 했나? 이럴 때는 위키에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죠. 서왕이 그래서 어디 보자. 남궁 공방전 때 아니 그냥 뭐 连 情况도 못 알게 就 胡言乱. 그냥 아니 뭐 적벽 대전 관련 내용이 서술이 안 돼 있네. 算了. 既然如此. 어디 보자. 형주 정벌. 도조를 수행해 형주를 정벌했는데 별도로 번성에 주둔하여 형주 남군 어쩌고저쩌고의 도적을 토벌했다. 도적을 토벌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메인 이벤트에 낀 거는 아니고 뭐 일단 당시에서는 뭐 중요하다면 중요했던 치안 유지 그런 것을 맡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남군 공방전 이거 지금 요 적벽 대전 다음이 남군 공방전인데 만충과 함께 관우를 치고 주위를 쳤다. 그 다음에 또 쭉 지나가서 아까 대체 뭐 네 그
마초 관련해서는 왜 서브 캐릭터라고 하시길래 뭔가 했더니 여기는 좀 이게 길구나. 대박자 결국 서황의 메인 이벤트는 번성인데 그 번성을 이미 하우톤한테 뺏겼잖아. 주공, 주, 고라이지웨이. 既然如此. 그럼 뭐 없잖아. 야 서황 이거 진상무쌍에서 이거 진짜 완전 아무것도 없겠는데? 与孙权的决战即将开始. 숨은 서황 찾기. 上存疑虑的人可以畅所欲言. 我想提高一下水师的实力. 虽然想增加实战经验，但是没有时间了. 이 어딘가에 서황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不少士兵都因陌生的水军训练而病倒了。要说到担心的，难道是被敌人虏获了？敌方。 신원영도 지금 대사가 있는데 신원영도 대사가 있는데 신원영이 여기서 이제 첫 등장이라 그런가 봐요. 첫 등장이니까 저대사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신원영 뭐 자는 어쩌고 저쩌고 뭐가 뭐를 해서 어떠어떠 해서 이러저러한 공기다 이러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겠죠. 뭐 여튼 좋다. 적벽대전 때도 서황의 활약은 없었으니 달려야겠다. 서왕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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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국터. 돌려라, 돌려. 내가 꼭 무슨 뭐 진상무쌍 옛날 작품 하는 느낌인데 거기서도 일단 좋은 기술만 계속 썼으니까요. 돌려라, 돌려. 이것이 바로 서왕님의 이 우수한 특성이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왕님의 특징. 서왕의 존재감. 자식이 신캐릭터가 지금 건방져. 나 이래봬도 진상무쌍 2편부터 등장했던 캐릭터야. 선배에게 예를 갖추라. 어쩌 저것이 지금 선배가 때리는데 막 불러가. 자식이 이거 무슨 뭐 선배는 이거 정작 그 관우하고 그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신체 주제에 막 주사하고 막 같이 놀더라. 응? 谢谢您，这次可以带回重要的情报。感谢您的救援，这份情报一定能派上用场。 자, 주연. 신원영은 그래도 뭐 이쁘다고 좀 플레이하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던데 사실 그것만큼이 지금 역대의 존재 이유죠. 지금 진상무쌍에서 승리之前，林将，已被我寻功铭记吧。做得好，你的表现。
我会记住的。开辟烧炉！烧伤得更严重之前，去撤退吧。李将，你被我寻功名击败。你的才华可不能被埋没。这就是得到了重要的情报。我们在围城途中被人发现。接招！네강진권님참숙승의효과는그공식홈페이지에적힌대로이야기를해보면그냥상대방어력을무시하는뱀도있다고합니다그러니까일단게임상의능력치가공격력방어력이렇게두가지능력치가있으니아마상대도방어력이어느정도그있을텐데그방어력을무시하고그냥일정데미지를준다고해요이방무뎀이라는게중요한게임은보통그게임이아주고인물화가되어서워낙에그상대의그방어력체력이런게높은게임일수록쓸만한데지금진상군무쌍같은경우에는지금당장은조금애매하죠적들이그렇게까지지금강하다고보기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아마나중에맹장전에가서좀더난이도가높아지고적들의체력방어력이높아지면그때쯤에야쓸만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봐요자이준호님구독감사드립니다일단이오니지랄에서는무조건그냥화속성이거의최고시다이렇게지금대부분결론이나있는상황입니다사실이번8편같은경우에는속성빨보다는뭐일단캐릭터기본기하고본인이얼마나콤보를잘때려넣느냐그쪽이더중요해서다른걸로도워낙에보정넣을부분이많거든요당장주태로플레이를할때는네풍속성으로플레이를했었는데바람속성으로공격력보정이전혀없음에도불구하고플레이하는데아예무리가없었어요그러니까일단취향의영역이긴한데일단아주쉽게플레이를하고싶으시다면불속성으로不打了，这样谁受得了啊？接招！你被我徐公明击败。接招！真棒啊！真努力啊！接招！正好，弟兄们，这就是我们的敌人。맹장전은보통맹장전단독으로만구입을하면이제거의절반가격에나오는게보통이었거든요보통오니즈럴가격이 63,800 원에서뭐 68,000 원정도한다면맹장전같은경우에는보통이제 38,000 원정도보통그랬었어요그런데만약에그맹장전을따로구입을하실경우에는또옛날처럼믹스조이라는귀찮은과정을거쳐야할가능성이굉장히높기때문에차라리그냥뭐돈을좀더주고서라도합본판을사는게낫겠죠요새또합본판을내는것같으니까스팀으로구입하신분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이뭐네스팀구매자는이럴땐편하지애초에믹스조이라는게없으니그냥 DLC 비슷하게해서네구입만하면맹장전에알아서적용이될것이고뭐그러고싶을일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대신에스팀이용자는혹시나그냥오리지널만해보고싶을때그걸해보지못하겠지아요새스팀도 DLC 설치안하기그기능이있구나생각해보면그냥제생각인데이번시리즈는사실템에그렇게신경안쓰셔도될것같습니다
게임 난이도가 어떻게든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템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굳이 이제 휴를 쫓아서 템을 장착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재미에 맞게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풍속성을 끼더니 재밌더라, 또는 뭐 얼음에 껴서 맞아가면서 하니 재밌더라, 그냥 이런 관점에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내 캐릭터를 어떻게든 극 데미지를 뽑겠다, 무조건 쉽게 가겠다, 뭐 강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이상한 걸 끼더라도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이고요. 그나마 안 되는 게 이제 캐릭터 스탯인데, 스탯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찍고도 게임 플레이 잘만 했었는데요. 네, 이준형님 어서 오세요. 我军得到了有，在各位的努力之下，决战准备已经就绪，眼下暂且休息，养精蓄锐，以备来日大战。 자, 이 부분은 또 우리 친구 만총은 잘만 이거 어? 소울메이트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잘 노는데, 아, 우리 성황은 여전히 왕따인 상황. 맨날 왕따, 맨날 왕따. 아니 만총 저거 친구란 녀석이 저거 친구를 안 챙겨, 친구를 너무한 거 아니야? 저기 저 세 명만 저기 어디 갔다가 쓰고 와서 성황 옆에 서는 거 봐. 완전 나쁜 놈들이야 저거. 야, 그리고 서황만 냅두고 또 어느 순간에 지금 사라져 있어. 완전 나쁜 놈들 아닙니까, 정말? 와, 진짜 나쁜 애들이야. 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전투도 서황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 바로 적 총대장의 모가지를 딴다. 서황님, 달려요! 공기처럼 가볍게. 아, 이번에 뭐 공기 확정이죠. 적벽대전하고 서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다못해 여기서 뭐 조인, 뭐 하우던, 뭐 장녀, 허저 이런 애들은 뭐 그래, 뭐 조조가 도망갈 때 그 나중에 나타나서 조조를 호의라도 했지. 근데 서황은 한 거 없잖아. 적벽대전에서 서황이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우리 서황은 그러니까 공기답게 공기처럼 날아서 적의 본질을 깐다. 안녕하신가. 오나다의 본질은 페이크.
그리고 이렇게 유인 작전에 당한 조조군은 어디선가 나타난 황계의 화공에 의해 모든 선박이 불에 타고 도망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왕은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번성뿐이야. 야, 그래도 이번엔 캐릭터별로 그 진짜 본인 전투에는 하나씩 뭔가 끼워줬던 것 같은데. 정말 완성했네. 적군의 군대 진짜 겁보. 조용 在下的 우위, 摆脱这一 困境吧. 必须 尽快 找到 主公, 展开 营救. 라고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혼밥도 아니고 뭐 혼 이벤트야 이거는. 정말 이것은 혼모도 공기다. 어? 혼모노 공기. 无法与我方取得联系. 曹操大人也下落不明. 到底该如何是好啊? 虽然不甘心, 但是胜负已定. 我等再如何奋战, 也无法扭转战局. 既然如此, 为了东山再起, 现在必须退兵. 各位, 撤往襄阳. 아니 그러니까 서왕 네가 뭐 관계 있는 무장이 없어? 뭐 소교처럼 뭐 이런 애들처럼 말이야. 그렇다고 주태처럼 뭐 과묵한 캐릭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여튼간에 서왕은 이 당시에 뭐 번성 근처 뭐 하여튼간 형주 근처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치는 한 이 정도가 실제로 맞겠죠?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적들을 맞이하면서 조조를 맞이할 준비를 뭐 하고 있었겠죠? 沉着冷静, 必须彼此掩护, 突出重围. 虽然迟迟不见主公，有些担心吧。 감령 얼굴은 진짜 보면 볼수록 그 김성모 만화에 아 너무 멋지다에 나오는 그 남자 같단 말이야. 黄盖将军投降，完全没有引起敌军会意。将军的努力下，火器大获成功。曹军全都慌了手脚。现在才来夺取这里，晚了，太迟了。 레벨이 그래도 7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애들이 좀 단단한데. 야 이거 서왕이 점프 플로우 인식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건지 약간만 이게 라본이 틀어져도 어휴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이건 좀 난감한 부분인데. 曹军在陆战上的确有一日之差，没能颠覆他们的优势，是否失策呢？
将已被我徐公明击败。여몽이저기있네서황옆에있었아서성옆에있었네전혀안보였던것같은데周瑜大人在赤壁的计策完美无缺，要用在我这里失手。여몽목소리는참중국에와서되게진짜아저씨틱한목소리가된것같아다른건몰라도정말저마지막마무리로장작빼기하는거는진짜멋진것같아딱한방에그냥촥하인간正在赶上撤退地点민将已被我徐公明击败네중국교포예언님제가들어봤을때이게임중국어더빙되게잘됐어요라고하시는데네사실뭐이런부분은정답이란게없으니까요어떤분같은경우에는이제본인도이제중국어를아는데진상공상이파이펜에서중국성우를그렇게이름난성우를안썼다고하시면서별로라고이런평가를내리시는분이계시는반면에네또다른분은또이제잘됐다고하시는군요应该笑不出来才是啊그런데어쨌거나대부분의이제한국사람들은못알아먹기때문에그냥뭐중국역사니까중국어가뭐맞겠지뭐이러면서이제적당히넘어가는거죠사실그언어를확실하게아는사람이아닌이상에는딱이정도반응이맞아요뭔소리하는지모르겠지만어쨌거나그국가의언어니까뭐맞겠지이런거但是也有一样的地方，那便是，纵使失败，我也会继续前进。孟德，我的道路还没有走到头，我要倾尽平生之力，成就霸业。哼，我们与主公同，不过。그리고오늘도우리서황은멍아회의끝났다가자이렇게해서적벽대전이끝났습니다적벽대전이끝났으면이제슬슬서황도본인의역할을수행할만한뭐그런것들이나올때가됐겠죠